예. 여기는 베트남 점리엥 길가인데요. 구정설이 이틀 남았어요. 그래서 길가에는 황금색을 의미하는 노란 국화꽃을 팔고 있습니다. 이야, 완전 꽃잔치네. 꽃을 전시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꽃을 팔라고 이 도로 양쪽에 이렇게 꽃을 전시했습니다. 노란 국화꽃이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황금색, 노란 황금 의미하기 때문에. 왔다. 여기 보세요. 베트남 요 나무가 인기입니다. 집집마다 이것이 심어져 있습니다. 점리엥. 거의 한 저쪽 다리에서부터 시장까지 되니까는 한 2km 정도는 요 꽃길이요라고 전시되면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km 정도. 완전히 꽃이 맨드라미도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또 과일들을 파는 거리시장이 새벽부터 이렇게 즐비합니다. 오늘은 2월 8일 명절 이틀 전입니다. 이 수박이 완전히 이렇게 장식이 되어놨네요. 예. 꼭 광주 무등산 수박처럼 무늬가 없네요. 바쪽, 바쪽. 이거 뭐 멜론인가요? 와, 노란 거 보세요. 제주도의 분깡 같은 것인데, 와. 우리 스님 탁발 공연하네, 탁발 공연. 과일 파는 길거리인데요. 예, 스님이 맨발로 공양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맨발로. 예. 아침 지금 7시 5분인데요. 사람들이 겁나게 많네요. 과일, 꽃, 아주 양. 베트남 새벽부터 아주 활기가 찹니다. 예. 예. 러하우, 여하우, 수박. 베트남 새벽 시장. 새벽 시장은 아닌데, 요거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열릴 거예요. 내일 모레가 설날이기 때문에. 예. 베트남 거리 보세요. 아침 7시인데 이렇게 붐비입니다. 저기는 이제 선물 파는데. 베트남 점리엥의 전통시장인데 아침 지금 7시 한 15분쯤 됐는데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예, 완전 활기가 차고마이. 오토바이 타고 시장을 보러 오느라고 오토바이 타고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그냥 초보자는 여기서 오토바이 못 탑니다. 예. 완전히 베트남 점리엥 전통시장 아침 7시부터 완전히 바빠보이구만. 선물 코너들 아주 이야.
헨갑라이 다시 만나요. 와마 와마. 점리행 전통시장 입구. 저가 제일 복잡하네. 와마 와마. 들어가고 나오고 막 오토바이들이. 저 다리를 넘어서 쭉 가면은 락자가 나옵니다. 락자, 락기야. 역시 베트남 하면 이렇게 바빠야 돼. 왔다 복잡아. 예. 전통시장 입구 한층 바쁘네. 여여 예, 이렇게 바쁘구만. 아침 지금 7시 반인데 일하고 바빠버려. 와마 와마. 오토바이 타고 장 보러 온 거 보시오. 야. 버글버글해 아주 그냥. 베트남 시장은 활기가 차올구만. 와마 와마. 여기저기 사람들이 꽉 찼어. 깜짝. 오메 오메 징앙들 사람들이 뭐이라고 많대. 사람들이 아주 버글버글해. 맘마 맘마 사람들 보시오. 여여 꽉 찼어. 복잡하구만. 막 꽃살이야. 아침 여기는 우리 그 전통시장 식당같이 여러 개 팔아요. 와미 오미 아침 오토바이 세마이를 타고 이렇게 막 시장을 보러 오느라고 주차 오토바이에다가 가는 거에다가 복잡합니다. 와미 저요 오토바이 타고 시장을 보러 오니까 복잡하대요. 이야. 농라를 쓰고 이렇게. 와.